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설.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진짜 전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변호사들이 재판 갈 때 네. 뭐 엄청 많이 싸들고 가잖아요. 서류. 보시라고 네. 그거 다 본 거 맞아요? 뭐라고요? 다 공부한 거예요? 아, 공부한 거라고요? 아, 물론 당연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재판 준비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IT 시대라고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많은 증거 기록을 보셨겠는데 네. 요즘에는 또 노트북에다가 딱 증거 기록을 딱 넣어서 가서 딱 간편하게 가기도 합니다. 스마트하군요. 증거 기록이 아니고 오늘은 원고를 열심히 보고 있는 네. 김범선 변호사.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와도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상대로 단체 주문, 단체 이용 예약을 하고 나서 그때 막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그 시간에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자영업자분들 피해가 크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아유,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꼭 준비해 놓을게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이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는 어머니께서 환한 얼굴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오, 엄마. 응.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그러니까. 야, 단체 주문 들어왔어. 그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는데 그 새벽 4시까지 이 김밥 한 줄씩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우, 150개가 들어왔네. 웬일이야. 우와. 잘 됐네요.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걱정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다. 어머니는 모처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전날부터 장을 보셨고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오셔서 잠깐 눈을 붙이셨습니다. 새벽 1시 30분부터 가게로 다시 나가서 김밥 준비를 하셨죠.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며 일 도와주시는 지인 한 분도 섭외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에 갑자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요. 아이, 사내 이거 취소됐네요. 이거 어떡하나. 주문을 좀 취소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어머니는 전화를 다시 걸어서 사정하셨다고 합니다. 아, 저기요. 아니, 저희가 그 새벽 1시 30분부터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장을 봤고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거 취소하시면 저희는 진짜 곤란합니다, 손님. 아야, 이보세요. 그럼 먹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연락을 미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다음 주에 또 주문 다시 할게요. 예? 아이고,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알아들으신 것 같더니 이만 끊습니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마음이 약한 어머니는 결국 좋게 전화를 끊었지만요. 일 도와주신 분께는 10만 원을 일당으로 드리고 새벽 4시 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화병이 나셨는지 다음날 장사도 못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당장이라도 따지러 가고 싶지만 어머니는 동네 장사라 참아야 한다는 말씀뿐입니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속 터져. 속 터진다, 진짜. 화병 나. 아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네.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OX로 답변을 주세요. 미리 전화를 했어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면 5고요.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했으니까 이 사람 처벌받지 않는다가 X입니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선물도 있습니다. 네, 처벌 가능하다 5, 처벌받지 않는다 X.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참여해 주시죠.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자영업자를 울리는 노쇼의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미리 전화를 했어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게 처벌 가능하다. 오였고요. 예. 아, 안타깝지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하면 X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을 많이 주셨죠. 네. 우리 서연 아빠님은 아, 먼저 화가 납니다. 이건 손해배상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선불받아야지 이거 문제 풀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연기 일품이시래요. 네. 아, 처벌은 안 될 것 같으시대요. 손해배상은 해야 되지만. 오, 네. 우리 아들 역할이었죠. 제 아들 역할. 우리 9648번님은 속상하지만 X 안 될 것 같다고. 장용민님도. 그런가 하면 우리 김부자님, 김영자님, 권혁주님은 아우,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오. 네. 해주셨어요. 이경숙님도 역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라고 오 해주셨네요.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요, 아닌가요? 아,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실제 저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 저도 처벌을 하고 싶은데 정답은 X입니다. X입니까? 네. 아니, 세상, 아, 처벌 안 돼요? 네, 오.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에 변호사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노쇼를 하시는. 네, 상담 예약을 딱 잡아놓고 아. 네,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참 상담료는 따로 없죠, 우선은? 일단은 안 내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간을 네. 남의 시간을 뺏으면 안 그렇죠. 되죠. 예. 네. 최근 영업장에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노쇼에는 예약 후 잠적하는 것뿐 아니라 사연처럼 예약 후에 갑작스러운 당일 취소도 포함되는데 이런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 보면은 김밥재료 다 사서 준비해놓고 다 싸놓고 했는데 오. 갑자기 취소하면 이거 손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은 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9648님도 그래도 들어간 비용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미리 재료 준비를 해놓아서 금전적 피해도 많고 네. 사연의 경우는 이를 도움받은 인건비까지 지출을 했으니까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그나마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처벌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업무방해는 이러한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손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예약했다는 걸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처벌받기는 사실 어렵죠. 게다가 또 날씨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거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민사소송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까 청취자분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손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값 영수증, 준비한 음식 사진 같은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나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피해보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 그럼 뭐 과거에는 이렇게 뭐 노쇼로 처벌된 사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전혀 없진 않고요. 드물긴 하지만 노쇼 사례의 고의성이 인정돼서 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대 남성이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돈을 보내지도 않고 음식을 찾으러 오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남겨둔 연락처도 허위였고 어머. 이런 행위를 김밥집뿐만 아니라 뭐 근처 카페, 옷가게, 떡집에도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노쇼 행위를 벌인 이 남성에게 고의성을 인정을 하고 결국 업무방해로 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좀 센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긴 하잖아요. 뭐 이런 거는 취소 하루 전까지는 취소를 해달라. 요렇게 또 공식적인 그런 룰이 있으면 좋은데 어때요? 실제로 노쇼 손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고
주문 금액의 10% 정도를 예약금을 먼저 내고 네. 그 이후에 취소하면 미리 낸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예약금 규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또 문제는 사연의 경우처럼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미리 음식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참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또 재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일단은 예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도 이런 예약보증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저도 자영업자예요. 많이 네. 되었나 봐요. 네, 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예약을 받을 때부터 예약을 부도내거나 급하게 취소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엄포를 놓고 아.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놓는 증거는 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노쇼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는요? 네,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예약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킬 수 있는 예약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예약 취소 의사를 정중하게 밝히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오늘도 명쾌한 법률 이야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조금 전에 김일중 아나운서하고 아. 너무 닮았다는 또 우리 애청자의 아이고, 의견이 너무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 참 그 누가 닮은 제가 내가 때는 김일중 아나운서 닮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범선 변호사를. 예.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무튼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